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24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처럼 2100 저항권인데 밀리지 않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었으나 이중 바닥 스타일로 저점 자꾸 올려가면서 결국은 종가권 고가로 만들면서 0.45%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0.49%로 좀 힘없이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헨리 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부분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좀 데미지 있는 상황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흔들림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 자, 기간에 매수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요, 3780억인데요. 연기금 한번 보십시오. 연기금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자, 최근 한 달 동안에 여기가 억이니까요, 그죠? 2조 8천억 정도 매수세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금이 제대로 이번에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강력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00억 매수해 줬는데 기관은 좀 팔아 줬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계속 6286계약 정도 매수 강하게 해주면서 지수 견인했는데요. 자, 누적으로 보시자면 저번 월물 이후에 보면 벌써 2만 계약입니다. 자, 그 이전에 보시면 6만 계약 정도, 그죠? 순매수 보여주던 상황이었는데요. 만기일날 다 청산됐다고 그냥 가정했을 때도 벌써 며칠 되지도 않는데 2만 계약 가까이 사들어온다. 뭐다? 낮에 유료 방에는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 8월 6일이거든요. 여기 최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볼게요. 8월 6일을 기점으로 코스피로 바꾸고요. 이걸 금액으로 바꿉니다. 외국인은 매도세입니다. 그죠? 그죠? 이게 억이니까, 그죠? 2조 3천억 정도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죠? 기관은 매수세가 있죠. 여기부터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부터 바닥 찍을 때 외국인은 사 들어오는 종목 사 들어옵니다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시총 상위 종목은 사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매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기관은 쫙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닥터K가 여기 인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던지고는 있습니다만 누적으로 보면 6월 둘째 주 목요일 이후로 이렇게 누적을 보면 선물이 6만 계약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물을 매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MSCI 리밸런싱, 그죠? 그러니까 중국 A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해외 펀드들, 어떤 자금을 해야 되는가 하면 신흥국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금 중에서는 빼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 반등도 가능한 비교적 저점 구간이다 싶으니 소외되면 되지 않으니까, 그죠? 현물은 어차피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선물을 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닥터K가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죠?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죠? 선물 5만 개 가까이 아닙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죠? 이것을 이제 만기일 이후로 돌리면, 이제 누적으로 보자면, 여기 정도 하면 2만 개 정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의야. 자, 여기 부위에, 반등은 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 현물은 매도해야 되겠고,
상승은 할것 같고 하니까 선물로 상승 방향 잡아놓고 현물을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최근에도 좀처럼 일방적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한 3, 4일 사들어오고 3, 4일 팔고 또 한 3일 사들어오더니 또 이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지 않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과 같은 시총 최상위 종목에 있는 업종 대표주 정도만 살짝 들어오고 나머지는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고 연기금이 바닥권에서 낙폭과대한 종목들 많이 담아주는 일명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이거죠. 자, 공격적인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은 일종의 지수 인덱스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단기간에 치고 빠진 한번인 아니고요, 꾸준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조금 길게 지수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그러한 자금들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뭐다? 비록 뭐 강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외국인도 일단은 크게 밑으로 강하게 조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거죠. 강하게 조질 것 같으면 선물을 이렇게 강하게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100까지 강하게 쉼없이 올라왔거든요. 뉴스를 들어보면 이제는 이번 랠리라 하면 좀 어떨까 몰라도 이번 하락에서 이게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상승률이 높다. 그 이전에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올라갈 때 비해서 너무 잘 못 올라가고 빠질 때 같이 많이 빠지는 그러한 국면이었다면 이번에는 강력하게 한번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죠? 자, 저는 그렇게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여기 권역 1890 이런 권역이 PBR 0.8배 구간이거든요. PBR이란 것은 순자산에 대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을 청산한다면 1보다 밑이다 이러면 그건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들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석들 안 나왔겠습니까? 자,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이다. 그리고 뭐 해외시장 등등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위쪽으로 충분히 한 확충해 나가도 되겠다 라는 어느 정도의 전략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일선도 깨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쫙 올라오고 있다 양호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자면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그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강하게 밀렸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추세선 상단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죠? 240일 하락 추세선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여기 추세선 상단에 봉착했기 때문에 자, 한 번에 참 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눌릴 때 좀 스무스하게 눌리면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은 여기를 깨면 그죠? 지지권이던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저항으로 바뀌는데 그냥 스트레이트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50은 지지할 가능성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2050 정도만 무리하게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무리한 표현은 좀 그렇죠. 제가 무리하니까 무리한 이야기가 나오네. 아유 웃겨. 그죠? 이렇게 큰 음봉으로 빵 깨는 이런 음봉만 넣지 않고 그냥 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단기 고점 부위에서 시간을 좀 보낸다면 크게 무리 없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폭 한번 볼게요. 앞전 상황하고 약간 방송 내용이 약간 겹치기도 한데요. 못 들은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그 이전에 말씀드릴 때 한 18일째 정도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한 20일입니다. 아직까지 안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한 2주 정도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조정받는다 해도 2주 정도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아닌 상황인 겁니다. 워낙 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게다가 피보나치 적용하면 382 지점이
2050 정도고 50% 지점 정도가 여기 60일권역 정도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2주 이내에 적당한 조정 받을 때 여기 2050과 여기 이평선 60일 이평선만 훼손 안 하는 적당한 조정 넣으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코스닥은 여기 60일권역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마 지킬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비교적 양호하게 60일선 넘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높을 겁니다. 그래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60일 정도 지지선 권역인 634 정도만 지켜낸다면 크게 무리 없을 거다. 일단 그렇게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자, 시장 분석은 해봤고요.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한번 잠깐 체크할게요. 현재 플러스 0.11% 상승 중, 외국인 기관 크게 현재 매수매도 큰 폭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 중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선물이 플러스권에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9시 정도 여기니까 비슷한 수준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0.3 정도 수준으로. 그죠? 플러스. 지금도 현재 유지 중입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제법 큰 음봉으로 밀렸는데 전일, 그죠? 오늘 이렇게 반드시 시도 넣으니까 양호하다. 밑으로 깨기보다는 적당히 잘 버티고 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추세거든요.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자, 이평선 밑에 다 있잖아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그죠? 길게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입니다. 물론 여기서 상당히 흔들림 있었는데, 대번에 들어올리고 강하게, 그리고 적당하니, 전고점 인근에서 그냥 횡보 조정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만 유지돼도 별 무리는 없다. 그죠? 우리나라도 한 단계 더 치유하려면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금리나 미국 따라서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나 같이 또 단행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확실한 정도의 스몰 딜로 무역 전쟁 마찰 일부 불식시키는 그러한 호재가 나와야만 미국도 전고점 돌파하는 랠리 할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황들이 좀 뒷받침 돼 줘야만 한 단계 더 강하게 갈수 있는데, 좀 전에 전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어느 정도 봉합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단기간에 모든 게다 봉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도 계속 중국과 마찰 일로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 또 출렁거리고 이러면 상당히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대선 레이스를 위해서라도 북한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할 테고요. 자, 주가도 더 이상 처지는 거 용인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자고 자꾸 연준에다가 압박을 하는데도 말을 잘안 듣죠?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건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연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암만 압박을 해도 미국은 좀 다른 나라 아닙니까? 그죠? 마음대로 된, 대통령 마음대로 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될, 내지는 자신들의 판단대로 일단, 연준은 연준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카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과 중국 간에 자신이 할수 있는 거 관세 카드, 이거 유예한다든지 옥죄고 있던 거좀 풀어주면서, 시장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려는 그 카드를 반드시 저는 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 크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포트폴리오 분석 간단히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가 임상 실험 과정에 크게 두개 그룹이 있었는데, 한개 그룹에서 위약과 기존 약의
혼용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예전에 효과 있는 그 약에다가 플라시보 효과라 해서 가짜 약을 넣었는데 진짜 약인 것처럼 효과 날수 있는 내지는 그죠? 시밀러 이쪽 약이 혼용이 됐다는 겁니다. 같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상 결과 망쳐서 쓸수 없는 내용이니까 다시 하겠다는데 상당히 데미지 있습니다. 그죠? 닥터 K는 셀트리온 정도만 관심 가지자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나머지 종목들 위험하니까 급등락하니까 그죠? 이런 거 보십시오. 급등락하거든요. 바이오 셀트리온 정도 말고는 하지 마라 그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식 회계 논란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거든요. 그죠? 여기 이거 올리는 거 이거 제대로 된 상승을 위해서 올라간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에 제약바이오가 의외로 강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헬릭스미스 빼고는 나머지 양호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17만 4천원 매도 이후에 아침 방송에서도 들었습니다만 16만 9천원 정도의 매수 의견. 자, 그리고 한뭐 500원 1000원 정도 밀렸는데 자,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20일을 지키기 때문에 다시 매수 들어갔고요. 상승한다면 여기 단기 고점 권역인 17만 6천원권까지 앞전 상황처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18만원과 18만 6천원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노려볼 테고요.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20일을 깬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 던지든 아니면 물량 축소하든 어쨌든 여기 라인을 깨면 저는 매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16만 3천원권 역인 20일이 무너지면 완전 역배열로 또 전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완전 역배열로 또 전환이다고요. 그러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그래도 고무적인 내용은 램시마 SC 유럽 승인 권고, 판매 승인 권고 났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도 있고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아침에 제가 종이 신문 받아본 지가 이제 한달 정도 돼가 가거든요. 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자, 최초는 아닌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만 하다가 이제 신약 개발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신문 지상에. 그렇죠? 램시마 SC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피하 주사 그러니까 그 근육에다가 그죠? 피부에다 그냥 낫는 그런 주사인데 링거를 맞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간편하게 피하 주사 한 방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쭈니 땡큐. 자, 그래서 삼바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펀드 매니저 거의 없을 겁니다. 사기에 부담되거든요, 사실. 덜커덕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보십시오. 신라젠 덜커덕 하니까 빵빵빵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바이오의 투심이 살짝 돌아서는 듯 했는데 그죠? 겨우 이제 좀 돌아서려고 하니까 또한방딱 두드려 맞습니다. 헬릭 스미스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부담감 좀 느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바이오를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포트폴리오 안에. 그렇다면 셀트리온 쪽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조금 관심 기관 외국인들이 가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도는 좀 상당폭 나왔네요. 마우스 나와라. 여기 좀 매도는 나왔어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 외국인 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좀사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금 안에 연기금 자금 좀 있을 거다고 추측하는데요. 그죠? 자, 연기금이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패시브 자금들, 바다닥 끓인 자금 아니고,
자, 포트폴리오 꾸려서 지수 연동될 수 있을 정도의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의미로 시총 상위 종목들 들어올 때 셀트리온 빼고 들어오기 힘들다 판단한다면 중장기로는 들고 갈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라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밑으로 심하게 현재 처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처럼 단타 위주로 하는 분들은 60일 깨면 비중 많이 줄이든지 다 던지든지 할 테고요. 그죠? 그렇지 않고 좀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밑으로 깨지면 비중 많이 내지 한 절반 정도는 줄이셨다가 다시 올라탈 때또 사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장 중간에 너무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이 그 상황을 보여드렸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보여줬는가 하면요, 초반에는 제약 바이오가 강했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죠? 강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적당하니 뻘긋뻘긋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그런데 5로 점점 가면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거 보여드리면 분봉 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더 싫어 하면서, 그죠? 오늘 방송 아침 방송에서 들었다 아닙니까? 하이닉스 질러. 그죠? 성공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질른 것도 성공이에요. 그죠? 저요 모양 한번 보십시오. 쭈니야. 이거 모양 한번 봐봐. 이거 밑으로 꼬꾸라질 모양이냐? 올라갈로 폼딱 잡고 있는 모양이냐? 여러분들,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이다. 1번. 아니야, 밑으로 개박살 나겠는데?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딱, 올라갔고요. 한번 올라갔고, 눌려주고요. 이 눌려준 거 피보나치 한번 해볼까요? 그냥 대충 봐도 382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은. 해볼게요.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382보다 조금 밀렸는데, 그죠? 50% 인근도 안 갔고, 거의 한40% 정도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양호예요, 양호. 그죠? 382 조정받고 올라오면 가장 좋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중바닥.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이중바닥이거든요? 이거 거의 교과서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를 해도 똑 부러지게 해드리는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렇게 오르고 조정은 여기 382 권역까지 조정 받으면, 그죠? 이렇게 여기 폭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피보나치와 목표치를 접목한 거예요. 접목한 거. 그죠? 그 모양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딱 올라탔잖아, 지금. 그죠? 여기 앞전 직전 고점 부위. 충분히 좀 눌려주고, 그죠? 눌려줬다는 게딴게 아니라, 매물 소화, 여기서 나오는 것들 매물 소화해주고, 이거 V자 급반등이거든요? 저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저점 높이면서, 빵! 돌파형입니다. 내일 내려갈까요?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린 또, 줍줍줍줍 성공! 그죠? 야, 닥터케이 요새 날라댕겨요, 정말. 그죠? 우리, 여기서 사서, 여기 16% 가까이 먹고, 딱 던져! 하고 나니까 쫙 빠졌어. 그리고 다시 사 합니다. 그죠? 다시 사에서 바로 올라가고요. 한번더 추가 매수. 하루 이틀 조금, 횡보 조정. No problem. 그리고 치고 갑니다. 그러면 84,500원 여기 뚫고 올라갈 겁니다.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얼마의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 두 가지 할수 있습니다. 71,600원과 84,500원 사이에 여기 밴드에서 한번 목표치 산정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눌렸다 가니까 여기서 같은 폭만큼 얼마만큼 갈수 있는가 계산해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자, 이제 공부 좀 했던 분들은 자꾸 반복하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고개 끄덕끄덕 되는 분들은 잘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뭔 소리지? 이러면 아직까지 공부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4,500원 빼기 71,600원. 이 끝다리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죠? 13,000원 갭입니다. 그럼 여기서 13,000원 더하면 97,500원. 첫 번째 목표치 97,500원. 야, 이거 똑 떨어지네. 거의 이거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야, 준이야, 여기 어디냐? 전고점. 이러면 여기일 가능성, 여기가 목표치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희한해요.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과학적이에요. 주식이. 그죠? 진짜입니다.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13,000원 갭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3시간짜리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께 핵심적으로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3시간 동안 닥터키에게 과외 수업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4분 신청하셨습니다. 80페이지짜리 강의한 핵심 필살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자, 여기서 여기 폭이 13,000원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13,000원 하면 92,000원입니다. 92,000원. 92,000원. 92,000 여기입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여기 앞에 전저점 비슷하네. 여러분들 이게 좀 신기해요. 오늘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목숨 걸고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뭐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쇼하는 거 아닙니다. 닥터케인 거의 라이브예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라이브입니다. 이렇게 목표치 딱 나온다고요. 요것도 하나 카피를 할까? 하이닉스의 목표치. 컴퓨터가 이 모니터 큰 거 두 개가 되다니까 마우스 안 찾으려면 한참 헤매요. 그죠? SK 하이닉스의 목표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여기서, 그죠? 자, 이 프린트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모은 것들로 강의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도움 되죠? 그죠? 뭐, 괜찮은 내용이다 싶으니까 캡처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자, 저 SD1님도 상당히 열의가 보여요. 참. 근데 제가 진짜 좀 감동 먹었어요. 자, 무슨 말에 감동 먹었는가 하면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유료 회원이십니다. 근데 본인 사업 관계상 조금 강연에 참여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하고 닥터K가 강연에 하면 본인은 닥터K 강연에 가겠다 이러면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목표치 이렇게 전고점인 거는 당연한 저항이다 판단되고 있는데 목표치까지 이렇게 딱딱 매치가 된다면 여기 강력한 저항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치란 것은 그 부위에 가면 흔들림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다 간다는 뜻은 아니고 가다가 눌렸다 가다가 하더라도 여기 인근 정거점 시기에 가면 아마 흔들림 나올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람스틱 반갑습니다. 책을 사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책값만으로 그 가격을 받아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강의가 기본이고 책은 서비스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책이 장난 아니다 이거죠.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죠? 마음은 저러한 정성이 있다면 마음은 공짜로 드리고 싶어요. 그죠? 마음은 공짜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 저번에 그래도 야간에 같이 방송도 많이 참여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큰형이 가잖아. 여기 47,500원을 잘못 넘어간 자리 아닙니까? 이 얼마나 저항권입니까? 원래요? 바람스틱님은 어디세요? 집이 여기를 못 넘어가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강한 저항이야. 우리도 잘 샀다가 여기서 제가 욕심 부렸어요. 최근에 욕심만 부리거든요. 왜? 괜히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좀더 잘해볼기라고 여러분들께 수익 더 드리려 하다가 손해본 적몇번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푹 빠지는 바람에 그래도 겨우 매수해가지고 여기 본전치기 비슷하게 끊고 나와서 그렇지. 이런 경우 막기 싫어요,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탁탁탁 끊고 가요, 요새. 한5% 정도 넘어간다 싶고 아니면 5%든 몇 프로든 간에 아니다 싶을 때 내지는 흔들린다 싶으면 칼같이 끊어요, 요새. 자, 이 강력한 저항대를 넘어섰다 이겁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홍님이 중장기 포트 들고 있잖아. 여기서 제가 망설였어, 사실은. 야, 이게 바로 다이렉트를 간다? 앞전 저항권 아닙니까? 그죠? 이거 바로 간다? 야, 이거 밀리고 하면 가는 게 정석인데? 하면서도 말안 했어. 그죠? 왜말안 했을까요? 그죠? 조금이라도 힌트 줄 수도 있는데 말안 했거든요.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거 돌파할 수 있다 딱 생각했거든요. 왜? 시장에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가는 놈만 가는 차베라 장세 온다 이야기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아이고 내가 미치겠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혓바닥이 막 꼬여요 아유 그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주도주만 데리고 가는 IT 전기전자 주도주만 데리고 가는 차베라 장세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거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 언급도 안 했습니다. 위로 뚫고 갑니다. 그죠? 빵빵!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위로 못 가겠냐 말이죠. 사 이후에 더 실어버린 이유는 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오늘은 조금 외국인 던졌는데 3일 연짝으로 그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요. 삼성전자도 봅시다. 삼성전자도 그죠? 오늘 조금 매도 넣은 거 이거 외국인 매도세 그죠? 이거 그냥 인정할 만해요 이거 그죠? 그냥 연짝으로 들어오면서 이거 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이면 요 큐리 같은 동네 you know? 아유 네이버후드 아 웃겨 저 큐리가 안양입니다 안양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어요 응? 그죠? 마이 네이버후드 아유 웃겨 자, 계속 이어갑니다. 그죠? 저한테서 농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컨디션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징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아차를 사버렸는데, 그죠? 좀 애먹였어요. 그죠? 조금 먹고 나오기도 하고, 또 추가하기도 하고 해서, 진짜 제가 리딩 방송한 이후로 최장기간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박스권인데, 시장이 마이너스로 엄청 빠지는 상황에서 이 박스권을 유지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홀딩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렇게, 이거 뜨기 전에,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도, 그죠? 박스권 유지? 이거 뭔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갈 거다 그랬거든요. 갔습니다, 결국. 그죠? 자, 이건 46,000원 전고점 인근까지 왔기 때문에, 그죠? 전일도 조금 던졌고, 오늘도 조금 던지면서 절반 정도는 던졌습니다. 나머지는 절반 홀딩합니다. 왜? 여기도, 안정적으로, 그죠? 지금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장대 양봉으로 이 엄청난 박스권을 돌파, 거래량 섰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적당히 눌리면 절반은 조금 끌고 갑니다. 절반 잘 챙겼고요. KMW도 마찬가지 놀립니다. 이것도 46,000원 1차 목표치는 챙겼고, 자, 2차 목표치 48,000원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자, 상세한 내용들은 앞전 방송에 다 있고, 그리고 종목 상담 방송 오늘 아침에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방송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유들은. 그리고 닥터K가 예측이 안 틀린 이유는요, 포트폴리오 돌아가면서 하루에 4% 5%짜리 막 나오거든요. 오늘 카카오가 2.6 갔습니다. 그죠? 어저께는 기아차가 6% 가까이 갔고, 그 전날은 이거 KMW가 6% 갔고, 그 전에는 하이닉스가 4% 가고,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갑니다. 이게 뭐다?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지금 장세의 특징은요, 아주 빠른 시간에 간격으로 팍팍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추세 괜찮은 걸로, 기관 외국인 관심 있는 걸로 적당히 포트 꾸리고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면서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4% 5%짜리 막 나오는 겁니다. 좋아 죽는 거죠. 그죠? 자, 임따규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매 포차 끝내주기 잘하고 있다. 퍼펙트하게 하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최근 한 달은 퍼펙트예요, 퍼펙트. 시장 분석까지 틀린 게 오늘 정도가 딱 틀린 거 하나 정도입니다. 코스닥이 더잘갈 것이다 했는데 오늘 틀렸어요. 밑으로 좀 빠졌습니다. 뭐 엄청 2% 3% 빠진 게 아니라 못 가고 그냥 마이너스 0.5인데, 그죠? 자, 내일 모레라도 팍팍팍 들고 올라가면 제말안 틀린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 주춤주춤하고 이게 빡빡빡 치고 가면 제말안 틀린 겁니다. 이거 하나 정도 틀렸지. 나머지 거의 막 퍼펙트 중에 퍼펙트입니다. 자, 카카오.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7.4% 가길래 좋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쭉 밀렸어. 야, 여긴 지지권이거든. 사, 사. 자, 오늘도 사. 왜? 신규 회원 들어오셨거든요. 오늘 신규 회원 좀 놀랐을 겁니다. 사라는 거 전부 다 불어서 났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을 거예요. 하이닉스사 올라갔거든요. 카카오사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사. 이거는 1,000원 빠졌어. 그죠? NC소프트사. 그냥 올라가 버렸거든요. 놀랄 거예요, 아마. 그죠? 자, 카카오도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3일째 들어옵니다. 3일째. No problem. 걱정할 거 1도 없어요. 이거 전고점 딱 뚫는 순간 이것도 강하게 간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최고로 못 믿은 애가 SDI입니다. 현재. 자, SD1님 그리고 우리 유료방 회원 분들, 최고로 먼저 던지겠다 해내가 SDI거든요. 최고로 못 가죠. 이것도 안 틀렸어, 그러니까.
이 앞전 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지금 24만 원 감이 던지겠다고 맨날 노래 부르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 보십시오. 지지부진해. 이러한 차트의 흐름들, 이것을 잘 간파할 줄 안다면 주식 투자한테 도움 되는 겁니다. 이거 제일 먼저 던지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익 실현한 거 말고 제일 먼저 조정돼야 될 대상은 STI예요, 저한테는.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ESS 저장장치,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논란되던 화재 문제 또한번더 발생하면서 5% 급락했는데 팍 들어올리길래, 아, 양호한가 했는데 그대로 힘없이 밀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지부진해요. 이거 적당히 끊고 놓을 겁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납부하실 분은 납부해 주시면 보다 나은 방송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공영방송, 안내 멘트 같네. 그죠? 다음에 PD는 그러면, 큐리가 하고, 닥터케이 TV, 진짜 케이블 TV 하나 인수해 버릴까? 정권방송. 한 10년 후에. 자, KMW도 5G 대장이고, 5G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대장이라 해도 과언 아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양대산맥 정도 이룰 수 있는, 오히려 추세는 훨씬 좋고 성장성 충분히 있는 5G의 대장, KMW. 자, 우리 레이안 홍 선수는 여기 고점에서 또 던졌더라고요. 바람스틱님이 만원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챙겨 먹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이야, 선수권 매매를 보이고 있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절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적당하니 들어갑니다. 적당하니. 자, 내일이라도 또 강하게 치고 가면 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 놈만 가는, 코스닥에서는 가는 놈만 가는 종목 중에 하나, KMW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도 나왔네. 노 프라블럼. 0.52.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아침에, 16만 9천, 9천원 정도 꺼내서, 그죠? 매수 의견 드렸고, 20일 훼손하면 줄이겠다. 아까 모두 말씀드렸고, 오늘 기관은 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매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기 있는 애들, 바이오 애들,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돌려보니까. 자, NC소프트, 자, 사 들어갔습니다. 전일부터 여기 60일권 지지권이니까 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해영님 공부 좀 했잖아요. 자, 여기 전고점을 깨고 내려온 거, 이거는 조금 별론데, 그죠? 닥터케이 접근 이유는 60일까지 밀리면 이 끝내주게 강하게 온 놈이 확 무너지면 사겠다는 기법 쓴 겁니다. 퍼펙트. 일단 올라갑니다. 20일 인근까지만 노립니다. 일단은. 그죠? 이것이 또 하나의 매수 기법이에요. 잘 가던 놈, 한 방에 죽지 않는다. 리바운드 한번 넣고 죽어도 죽는다. 매수했다. 참, 눈치는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 혜영님이 무료방, 그래도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제법 오랜 시간 같이 했거든요. 그죠?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앞전에도, 뭡니까? 삼성 계열의 이름 뭐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제일 기획인가? S1인가? S1 샀는 것 같다. S1 한번 샀었죠. 그죠? 뭐, 최근에 이거 뺐는데. 아, S1 샀나? 삼성. 그거 보면 된다. S1 아니고. 아, 제일 기획인가 보다. 아닌가? 본인이 이야기해 보세요. 뭐 샀는지 저번에. 만사 오케이. 땡큐. 우리 준희 선수가 또 수신료를 또 내주시네. 땡큐.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종목, 여기 안에 있는 한 20개 종목 정도만 집중해서 본다 해도
별물이 없어요. 그죠? 자, 오늘의 수훈 갑은 다른 것보다 여기와 IT 전기전자 장 초반에 죽여놓고 바이오를 살려놓더니 장 후반 갈수록 바이오가 점점점 힘 없어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당기면서 끝낸 거. 이거 의도적이라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우연 아니에요. 의도적입니다. 이런 것들 잘 한번 분석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저처럼 하루 종일 쳐다볼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그렇게 쉽게는 챌수 없어요. 사실은 장 초반에 밀어놨어. 이거 뭐 때문에 이거 강하게 못 가게 하려고 밀때 뭘로 밀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리 누르면서 마이너스권으로 확 1점 몇 프로 막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밀면서 이거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고 갈 때는 매수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오면서 누가? 기관이 사주면서 끌어당겼다. 지수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SKC 사서 선절했다고요? 그거 말고 먹은 거 있었잖아, 옛날에. 됐어요. 됐습니다. SKC. 이 어디 들어가서 선절했습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갔다고 내가 상담한 거 같네. 그 이전에 다른 종목 하나 들어간 거, 그거 이야기한 건데, 됐습니다. 패스합니다. 요거 깨지면 선절해야죠. 그죠? 그죠? 잘했어요. 선절 안 하고 있었다면, 혼날지도 몰랐겠지만 요거 여긴가 딱 샀어. 그죠? 그거 기억합니다. 깨지니까 손절했다. 그렇게 할줄 알아야 됩니다. SKC 크게 이야기 많이 안 했잖아. 그죠? 크게 많이. 초반에 이런 때좀 샀어야 좀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한번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무너지면 끊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넥라인이 무너질 듯말듯 하거든요. 올라타다가 밀리면 이거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넥라인이에요, 거의. 올라가봤자 튕겨 내려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현대차. 우리 시리님이 나중에 또 방송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하자면 12만 9천 원에 사서 마음 졸였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조금 높은 데 샀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살수 있다 했어요. 미리 여기 한 며칠 전에 일로 내려오면 여기 하단에 오면 살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올라가네. 그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자동차가 관심권에 들어온 상황이니까 한번더 치고 갖고 눌려주면 현대차도 충분히 반등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아차가 더 탄력 있게 가고 있죠. 그죠? 왜? 이것은 현대차는 한번 무너졌어요. 추세가. 닥터케이한테 버림받는 종목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닥터케이는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역시 심하게 흔들리고 이제 겨우 박스권 상단 정도 온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기아차는 여기 그래도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이었지만 빵 뚫고 가는 게 모양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밑으로 좀더 세게 밀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내일이라도 한번더 치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옆으로 적당한 조정 받으면서 옆으로 쓱쓱 적당한 조정 받는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고 조선주도 와 모양 되게 괜찮아지면서 턴 어라운드 확실하게 해내는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자, 삼성중공업이 좀 밀렸거든요. 3% 밀렸네. 이거 오히려 매수기에 삼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 한 8,000원권 정도 오면 관심권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최상단에 있습니다. 이거 좀더 상단을 올려. 이 관심 있어요. 그죠? 다른 종목보다 조금 가벼울 수 있을지 몰라도 삼성중공업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건설주, 현대건설 관심이 있는데, 여기를 치고 올라간다면 좀더 추세 좋은 모양으로 가겠으나 닥터케인 한번 잘 챙겨 먹었는데 여기서 딱 끊었죠. 아직까지 끊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그 가격 안 왔어요. 자, 추가로 치고 간다면 안 따라갑니다. 저는 그냥 눌려주면 그때 생각할 겁니다.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치고 가면 좋은데 따라갔다가 밀리면, 물론 여러 가지 전략은 세울 수 있어요. 올라갈 때 따라갔다가 밀리면 다시 추가하고 이렇게 적당히 해도 되는데 금전적인 여유도 별로 없어요. 여기 포트폴리오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라타고 눌려주면 양호하면서 딱 그 다음에 관심 가질 거다. 오늘 의외로 그죠? 남북경협단이 오늘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괜찮다, 좋은 관계다, 그런 거 약발 안 먹히는 것 같아 별로. 자, 건설주는 현재는 좀 지지부진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는 정도. 자, 통신주도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정도. 자, 뭐 당연하겠죠. 당연해요. 이러한 추세들을 업종별로 돌려보니까 가장 괜찮다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동차 부품 이 돌려냈거든. IT 전기전자가 그 중에서 1등 2등이 가장 강해.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가는 주도주 차별화 장세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표현을 자동차 그죠? 자동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괜찮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나름 괜찮아 다. 그죠? 나름 그래도 우상향 형성 내지는 우상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5G 이거 뭐 대박이지. 이거 5G 그죠? 그 말고는 크게 언급 안 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어느 순간 이야기 안 하잖아. 왜? 추세가 막 꼬꾸라지거든. 이거 UTI 하나 이거 관심 있어요. 사실 이것도 상당히 어디 있을 겁니다. 이거 있죠? 요거 한번 저번에 깨져서 그렇지 그죠? 요거 한번 팍 무너지가지고 여기 딱 샀는데 푹 무너지길래 던져 바로 얄짤없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닥터키 종목 특징이 그래요. 대개 팍팍 까지기보다는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원위치 정도 오더라. 그럼 끝까지 들고 있지. 그건 또 제가 세운 시나리오 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다른 종목 갑니다. UTI 올라와 요거 관심 있습니다. 핸드폰 그 윈도우라 그러죠. 유리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카메라나 이런 데 보면 유리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요새 만들면 카메라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 개, 네 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핸드폰 부품주들이 괜찮았는데 최근에 시원찮아요. 몇 개 빼고 그래 이야기 안 합니다. 거의 안 했어요. 자,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도 관심 좀 있습니다. 이게 막 돌아서거든요. 그죠? 지금 이제 상당히 강세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좀 놓은 것 같은데요. 남북 경협이 테마 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건설 먹은 것도 뭐 크게 틀린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추가 종목군에 보면 남북 경협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중추절 그리고 11월 11일까지 이어지는 광군제까지 쇼핑 내지는 한국 여행 같은 것 오기 쉽기 때문에 면세점 신세계 그리고 뭐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중국 관련 면세점 내지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돌아서고 있다. LG생활건강 관심 있다 그랬거든요. 딱 여기 살 수 있는 자리다 그랬습니다. 대본 올라가네. 그죠? 한번 다 치고 가긴 좀 힘들 가능성 높아요. 왔다 갔다 한다면 적당하니 이것도 나중에 한번 관심 가져볼 거다. 딱 다음 타자입니다. 딱 다음 타자. 여기 딱딱딱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순서대로 관심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관심 있는 거예요. 거의 관심의 정도가 더 많다 이거겠죠. 자, 왜냐하면 1등하고 친해져야 돼요. 화장품 하면 LG생활건강에
고급 브랜드 제품들 괜찮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LG 생활건강 저는 관심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그에 비하면 추세가 별로예요. 이건 거의 다 돌아섰는데 이건 아직까지 못 돌아섰거든요. 물론 이격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이야기 잘안 합니다. 롯데쇼핑 별로 관심 없어요. 이마트 관심 없습니다. 포스코, 철강준대 아직까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현대제철 다 낙폭과대에 의해서 이제 반등 정도. 화학주 별로고요. SK이노베이션 이제 슬 돌아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일이 상당폭 좀 급등하고 이런 양상 때문에 정유주들이 조금 들썩거리긴 한데 아직까지 시원찮아요. S오일이 강하게 정유주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네이버, 카카오, 단순한 포탈 내지는 인터넷 관련 업체들 아니다. 이제 핀테크, 금융계통으로도 진출하고 있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운송, 그 다음에 증권사, 뭐 등등등등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충분한 모멘텀 있는 회사다. 카카오, NC소프트, 리니지아 아닙니까, 그죠? 1등이에요, 1등. 낙폭과대에 따른 추세, 상승 추세 중에 급락, 리바운드 한번 먹으러 왔다. 자, 아프리카 TV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이거 괜찮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음식료도 턴하고 있습니다. 음식료도 거의 다 턴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금융주는 별로 관심 없어요.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한국금융지주는 좀 달라요. 관심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있고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입니다. 잘 몰랐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딱 나왔네. 내일이라도 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금융이나 증권 이쪽으로 한 종목을 택한다 한다면 한국금융지주,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주들은 별로입니다. 보험주들은 밑으로 박박 깔아져 가지고 잘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 대표 주군들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야간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하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0. 다우존스 0.28% 상승. 그리고 나스닥 0.34% 상승 중이고요. 야간 선물은 플러스 0.14% 상승 중이니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바닥권에서 그래도 연속 상승하면서 시장에 그래도 바닥을 쳤네. 이제 새롭게 뭐 조금 더 나은 시장 올수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예전에 힘든 상황보다는 조금 마음이 좀 나아진 듯할 텐데요. 자, 결코 또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물렸는데 정리를 못하고 그냥 끌고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고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분들은 내 매수 단가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손실이 얼만데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종목 교체를 추세 좋은 우상향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만 손실의 폭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빨리 잡죠. 지금까지도 시장이 돌아섰는데 딱 간단하게 예시 하나 드리면 됩니다. 한달 이내에 내 종목이 꿈쩍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밑으로 까지더라.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한달 이내에, 무슨 한 달?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랠리 하는 한달 이내에 내 종목은 오히려 거꾸로 빠지고 있더라. 아니면 별 영향가 없더라면 그 종목 별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이해이야. 한달 이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밑으로 빠지거나 별뭐 움직임이 없었다. 그 종목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시장에 전혀 관심을 못 받는 종목이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랠리하는데 내 종목 까꿀러 간다고요? 그거 별로인 종목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딱 돼요. 알아듣겠다는 분이 많네. 그죠? 알아듣겠다는 분이 많네. 그죠? 그 정답이에요, 정답. 자, 본인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고요. 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겠지만, 아, 마지막으로 흔히 증권가에 떠도는 이야기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에 고름이 생겼어요. 그죠? 닥터케이가 지성이라서 그런지 진짜 블룩블룩 이런 거 잘 생겨, 준이야. 옛날에 목 뒤에도 생겨가지고 한번 찢은 적 있고, 엉덩이에도 살짝 있어. 그거 안 없어진다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짜서 되는 일이 아니라 칼로 찢어가지고 그거 빼내야 된다더라고. 약간 고름덩어리. 내지는 지방덩어리. 그지? 아, 지방은 딴 데도 많은데. 아유, 미치겠다. 그걸 떼내야 되나? 지방을. 아유. 살짝 밖으로 가볼까요? 아, 옛날에 지방 흡입술 해라고 막 꼬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다고. 안 아프기는 아파 죽는다 그러던데.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중대 아파서. 그죠? 그래서 그 고름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아까 의사 선생님 이야기,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안 없어져요. 짜야 돼, 짜, 일단. 그죠? 목 뒤에 있는 거는 버텼거든. 안 짜고. 병가 그러니까 째는 걸 말하는 거지. 와, 처음에는 뭐 대충 견디겠는데, 나중에 한 2주인가 되니까, 땅땅해져가지고 막 건드리면 아파 죽겠는 거야. 짰어요. 그죠? 가서 째가지고 집었어요. 엉덩이에 놨습니다. 그거 냅둡니까? 냅뒀어요. 냅두니까 또 나중에 땅땅해져 도저히 안 돼가 또 찢었어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내 계좌에 고름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 가만 냅두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짜내는 게 뭡니까? 끊어내는 겁니다. 컷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그런 상황이 생겼다. 매매라는 게 매번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만, 그죠? 조금 찢는 아픔은 있을 수 있어도, 그죠? 심하게 골마 터지면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다리 잘라내고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거, 그죠? 짜내기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병원 안 가고 해가지고 버티면 괴사가 와가지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그죠? 조금 손실 잊기 싫어가지고 조금이 아니다 그거 못 던지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조금일 때 던졌어야죠 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고, 고름은 매번 짜내도 다시 생기면 계속 짜내야 된다. 그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적 닥터케이가 조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많이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랑 보내주신 것 같아서 행복한 저녁인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바람스틱님과 그리고 우리 쭈니 선수 만원씩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방송 내용 괜찮을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날려주십시오. 무료 방송도 아침에 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광고 넣는 거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방송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아침에 했던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방송도 올려놓을 테고요. 출근길 10분 홀딩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홀딩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밤이니까 부드럽게 교리 잘 자. 바이바이. I'm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